신 친구들 아, 안녕 와 너무 귀여워 <laughs> 어 지금은 정체성을 잃은 호박인지 오렌지인지 대봉감인지 한라봉인지 어, 감귤인지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되는 그런 어 가방 큰 사이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아 너무 귀엽죠 아 보시면은 아, 바로 앞전에 올렸던 영상이 고 작은 사이즈 대봉감 자봉 작은 사이즈 이거는 코바늘 7호 7.5호 큰 사이즈 코바늘 7호 7 5호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줄줄이 세워서 배치를 한번 해봤고요. 네, 요거 지금 네이버 스토어 뜨신 뜨개방에서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패키지 하나를 구매하시면 이거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작은 사이즈만 만들, 만든다고 하시면 작은 사이즈는 4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스토어에서 그 썸네일은 요걸로 돼 있지만 이 패키지를 구매하셔서 이제 만드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패키지 하나면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 혹은 작은 사이즈 4개 이렇게 되니까 뭐 패키지 2개나 그렇게 사셔가지고 다양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귀여운 손가방 이제 엄마 거, 딸내미 거, 혹은 아들내미거 이렇게 해서 세트로 커플로 메고 다녀도 정말 이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아 어디갔냐 여기 짜잔 크로스 끈을 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가방으로 메고 다녀도 정말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만들면은 실이 조금 남을 거라서 끈까지 나올 것도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스토어에서 요거 A형 고리 요거 고리는 별도로 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고리는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색상 금색, 은색, 크롬, 엔틱 이렇게 있으니까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어, 크로스 끈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크로스 끈을 한번 여기다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주면 되죠 이렇게 크로스 끈은 이중 사슬로 만들면 되고요 어, 뜨신 이중 사슬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어, 만든 영상이 끈만든 영상 이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와 너무 귀엽다 안네 아 요렇게 해서 크로스 가방으로도 세트로 메고 다니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바늘 7호 혹은 7.5호 사용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이제 한번 만들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어, 큰 사이즈 어, 가방을 이제 시작해볼 건데요. 준비물은 네이버 스토어 대신 뜨개방에서 구매한 어, 대본감 패키지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 뜨신 뜨개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얀 홀더가 있으면 뜨개질하기가 정말 편하답니다. 얼마나 편하게요? 아,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앞전에 만들었던 샘플은 코바늘 7.5호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코바늘 7호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자, 시작은 뒤쪽에 베이스 사슬이 될 만큼의 실을 여분을 남겨두고 그리고 첫 코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시작 사슬을 15개 할 겁니다 여기 처음 거 포함해서 저는 항상 세거든요 처음 거 포함해서 하나 둘셋넷총 15개를 만들어 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십오 여기까지 자 시작 사슬을 15개 했으면 기둥 사슬을 하나 올려 주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기 그 시작 사슬 베이스 사슬에다 짧은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기 전에 이 뒤쪽에 남아있는 실을 요렇게 끌어당겨놓고 이 실을 감싸면서 자 이렇게 위로 한 줄이 되도록 지르면서 이 실을 감싸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를 하나. 시작 사슬 바로 아래 있는 이 여기서부터 했죠. 자, 짧은뜨기를 하나. 둘하고 총 이렇게 쭉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 14 여기까지 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4개 하면 이제 여기 제일 마지막 코 요게 남거든요 끝에 코 여기다가는 짧은뜨기를 3개 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여기 베이스 사슬의 반대쪽을 타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또 진행해 주신대요.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잠 진행하기 전에 요 요거 실 있잖아요. 이렇게 요 끝을 잡고 이렇게 쭉 타이트하게 당겨주시면 아이고 어이, 야 너무 당겼군요. <laughs> 조심히 당기세요. 어, 이거, 당겨주면 여기가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네네,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할 일은 다했으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아, 네네,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조심히 당기세요.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살살 달래면서 조심히 당기시면은 괜찮습니다. 음, 실이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진행할게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왔으면은 사실 이게 제가 꽉 땡겨서 이게 실이 끊어졌지만, 여기 남아 있다는 가정하에 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에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 실은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이제 만들어 놓고 진행할게요. 뭐 왜냐하면 그래도 마무리하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자, 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놓고 진행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남아있는 실을 요렇게, 이렇게 당겨두고 다시 짧은뜨기로 숨기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마지막에 굳이 돗바늘로 다시 한 번도 숨길 필요 없이 바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제일 첫 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해주면 시작사슬 첫코 마지막 코에서 이쪽도 3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번 층을 완료해 주시면 돼요 1층 완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또 이제 마지막에 뒤쪽으로 감쌌던 실을 이렇게 당겨주면 이쪽도 당겨지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딴딴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벌어졌던 끝에 코가 이제 어, 야물게 이렇게 닫히면서 모양이 잡힙니다 오케이 했으면 이제 이 실은 바로 자르고 진행하셔도 돼요 음, 그럼 이제 사슬 기둥을 하나 올리고 자 이제 2층을 진행할 건데 어, 기둥을 올릴 때는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이제 사슬 기둥 올린 자리가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들어 올리고 그리고 바늘을 빼고 그리고 여기 바늘 아래 여기로, 그러니까 시작 사슬이 올라가 있는 여기 아래 코로 이렇게 바늘을 놓고 이렇게 이 코를 걸고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바늘을 빼고 방향을 바꿔서 앞에서 찔러 넣은 다음에 이렇게 떠주시면은 어, 티가 안 나는 빼뜨기 기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두 개. 하나, 둘, 오케이 했으면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반대쪽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13 여기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3개 했습니다. 자, 13개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2개,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다 가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 가는 짧은뜨기를 다시 두 개. 하나. 잠깐만요. 하나. 둘. 오케이. 했으면 여기 반대쪽에도 다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13개를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 둘, 진행해 볼게요. 셋. 자. 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1 2 3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오케이. 안에 아 네, 짱춘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자, 13.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 하나, 둘, 아이고, 둘. 한 다음에 여기 처음 기둥이 올라와 있는 이코 위에다가 빼뜨기 해서 또 2층 완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3층도 똑같이 사슬 하나 하고 살짝 들어올리고 이렇게 바로 아래로 안 보이는 빼뜨기 해주고 반응 향 바꾸고 코 떠주고 자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코에다가 또 짧은 뜨기를 두개할 거예요. 하나, 둘. 했으면 또 이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쪽 상 반대쪽 끝까지 또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15 여기까지. 짧은뜨기 그러니까 코 늘림 후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5개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또코 늘림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번 더. 둘. 그다음 코에다가는 그냥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또두개 하나하고 둘 오케이 했으면 이제 다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또쭉 진행하시면 돼요 15개 하면 되겠죠 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둘15 여기까지 했으면 또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코늘림 하나하고 같은 코에 한번더 둘 하고 여기 또 기둥 위 코에다가 빼뜨기 이서분은이부분완이제 4층 이제분층할은 항상 똑은이안보같이안빼뜨이로해줍니로 해줍니다. 바이렇게방이바꾸기이올려주둥올리주 나서 리 다음 코에다음코에은뜨짧를은 뜨기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 하나, 하고, 두 개. 한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진행,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16개 하시면 됩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16,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 코 늘림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번더 둘.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하나. 하나. 다음 코에다가 코 늘림.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번더 둘. 그럼 이제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6개 하시면 됩니다. 진행해 볼게요. 둘. 자16 했으면 그 다음 코에다가 코늘림 하나하고 같은 코에 한번더둘 그리고 기둥코 위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해주고 4층 완료 자 그럼 이제 5층을 해야죠 사슬 기둥 살짝 들어올리고 바늘 밑으로 넣어서 안보이는 빼뜨기 해 주고 5층은 코 늘림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돌려 줄 겁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돌려 주고 빼뜨기 해서 5층 완료. 했으면 사슬 기둥을 하나 올려 주고 또 이제 안 보이는 빼뜨기로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기둥 올려주고, 그리고 짧은뜨기를 앞코에다가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다가 코늘림 하나, 둘 했으면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18개 해줄 거예요 하나, 둘, 하고 18개 진행해볼게요. 셋, 넷, 18 했으면 그다음 코에다가 또코 늘림 하나 둘 그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다음 코에다가 하나 이렇게 함 하나씩 두번해 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코 늘림 하나 하고 둘 했으면 이제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8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둘. 진행해 볼게요. 넷. 자, 18. 했으면,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기둥코에다가 빼뜨기 해서 이번층 완료.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코 늘림은 끝난 겁니다. 1 2 3 4 5 6 6층까지 했죠? 그럼 이제 이 위로는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하면 되거든요. 어디까지? 16층까지. 지금 6층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위로 10층을 코 늘림 없이 뜨면 되는 거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자, 그러면 쭉 16층까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16층까지 떴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가방 윗부분을 이렇게 둥글려야 되기 때문에 줄일 겁니다. 자, 일단 시작은 또 이제 안 보이는 뱃뜨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방향을 바꿔주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둥을 마저 올리지 않고요 기다리세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기둥을 올리지 않고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앞에 코에다가 바로 앞에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잠깐만요 바로 앞에다가 짧은 뜨기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이 모양이 어떤가요? 두코 한꺼번에 한 것처럼 보이죠? 시작하자마자 코줄임을 한 거예요. 음. 그럼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 두 코를 또 모아뜨기 코줄임 걸고 빼고 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코에 걸고 빼고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그 다음 코에다 걸고 빼고 이렇게 두코 걸리고 총 바늘에 세 줄이 걸렸을 때 한꺼번에 주르륵 빼면은 밑에는 두 개, 위에는 하나. 이렇게 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코 줄임. 그럼 이제 다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반대쪽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한 코에 하나씩 19개 해 보도록 할게요. 19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9. 자, 이렇게한 코에 하나씩 19개 했으면 그다음 두코 모아뜨기. 걸고 빼고 걸고, 빼고, 모아뜨기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두코 모아뜨기 하시면 돼요 걸고, 빼고, 걸고, 빼고, 모아뜨기 해서 코 줄임해주고 그럼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9개 끝까지 진행하시면 되는 건 거죠 자, 한 코에 하나씩 19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오케이. 했으면 한 바퀴 다 돌렸죠? 그러면 빼뜨기를 여기다 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하나 두코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자, 2번 층 완료. 자, 17층 한 거죠. 그럼 이제 18층 18층은 일단 또 사슬 기둥 올리고 이렇게 안 보이는 빼뜨기를 똑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슬 하나에서 이제 이렇게 기둥을 마저 올려주고 이번 층은 코 줄임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자코 줄임 없이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또쭉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베리 굿 싱글 크로셰. 원온 에치 스티치 올 어라운드. 레츠 기 잇. 여기까지 했으면 빼뜨기 해서 이번 층 완료.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층. 시작은 똑같이 안 보이는 빼뜨기로 요렇게 해서 올려 줍니다. 방향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기둥 올려 주고 자, 이렇게 기둥 올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 그리고 한번 더, 하나,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코를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걸고 빼고, 걸고 빼고, 이렇게 모아뜨기. 음 자, 했으면,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또 이제, 쭉 반대쪽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여기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5개 했어요 그러니까 코 줄임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코 모아뜨기 골고 빼고 골고 빼고 모아뜨기 그럼 또 이쪽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하나. 잠깐만요. 거치대가 자꾸 걸리네요. 하나, 둘, 셋. 했으면 다시 이제 그다음 두코 모아뜨기. 걸고 빼고. 걸고 빼고. 모아뜨기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또쭉 끝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한 코에 하나씩 15개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진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15개, 짧은뜨기 15개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두 코를 모아뜨기. 하고 빼뜨기 해서 2번 층 완료 오케이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층까지 했죠 이제 20층 할자리 20층에서는 이제 손잡이를 시작할 거거든요 일단 시작은 똑같아요 사슬 하나 살짝 올려주고 안 보이는 빼뜨기 이렇게 그리고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 그리고 한번더둘 그리고 또한번더셋세 개를 더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코를 모아뜨기 해줄 겁니다. 이렇게 걸고 빼고 걸고 빼고 모아뜨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할게요. 걸고 빼고. 참고로 여기서 이게 팁이라 할까? 모아뜨기 할때 처음에 걸고 빼는 코를 살짝 길게 빼주고 그 다음 코를 걸고 빼는 걸좀 짧게 해준다면 모아뜨기를 하면은 좀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두번 하나 둘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 사슬을 15개 줄 거예요. 사실 15개.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14, 15. 오케이. 15개 했으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건너뛰고 아홉 번째. 자, 여기서부터 하나, 1 2 3 4 5 6 7 8 건너뛰고 아홉 번째. 구. 여기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렇게 손잡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일단 손잡이 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더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두 코는 모아뜨기. 걸고 빼고. 걸고 빼고. 하나. 그리고 나서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네코해줄거에요 하나 둘셋 넷. 그리고 그다음 두 코는 모아뜨기. 걸고 빼고 걸고 빼고 모아뜨기.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또한 코에 하나씩 하나 하고 한번더둘자 했으면 이제 다시 이제 반대쪽처럼 손잡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손잡이 1 5개한 다음에 또 건너뛰고 아홉 번째에다가 짧은 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음 연결했죠. 짧은 뜨기를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 두 코는 모아뜨기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빼뜨기해서 2번층 완료하면 짜잔 가방의 형태 완성.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여기 오렌지 색상 과실의 색상은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치워두고 어, 윗부분인 그리고 잎사귀 색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손잡이 윗부분 요 녹색 부분을 할 거거든요. 아이고 바늘이 빠졌네요. 이렇게 다시 꽂아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실은 이렇게 미리 잘라놨죠. 이 상태에서 안 보이는 빼뜨기를 똑같이 할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이렇게 색상 바꿀 색상 실을 뒤로 놓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실은 좀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새로 연결한 실은 뒤쪽으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이건 앞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올리고 이제 안 보이는 빼뜨기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놓고. 이렇게 빼주고 바늘 방향 바꿔서 찌르고 자 이렇게 하면 기둥이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기둥을 하나 이렇게 또 마저 올려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실을 감싸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앞에 두 코는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앞에 코에다 걸고 빼고 또 다시 그 앞에 코 걸고 뺀 다음에 이렇게 모아뜨기 오케이 했으면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하나 둘셋네자 이제 이 실은 이렇게 살짝 당긴 다음에 이제 빼놓고 이제 여기 사슬 손잡이 부분을 감싸면서 어, 짧은뜨기를 25개 해줄게요 25개 자 이렇게 걸고 감싸면서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둘 이쪽으로 밀착시켜서 떠 주셔야지 25개가 쭉 들어갑니다 어, 뭐 이게 너무 부족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뭐 24개 3개 하셔도 되긴 되는데 저는 25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셋 자네 간혹 하다가 이런식으로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걸 땡기면은 딱 이렇게 옆으로 밀착이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밀착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밀착을 시켜 주면서 하셔야지 이게 나중에 편해야 할거예요 25개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자 짧은뜨기를 25개 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사슬이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가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하나, 둘, 세 개. 세개 하고, 그 다음 두 코를 모아뜨기. 걸고 빼고, 걸고 빼고, 모아뜨기. 했으면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셋네개 해준 다음에 여기 또 손잡이 똑같이 짧은뜨기 25개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25개 안 하신 분들은 반대쪽이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숫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25,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서 다시 짧은뜨기를 하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둘 하고, 빼뜨기 해서, 이번쯤 완료. 자, 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여기 바로 아래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둘게요 왜 표시를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뜨실 때좀 확인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여기 여기서는 이렇게 빼뜨기로 해서 체인 스티치 이렇게 쭉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세개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한번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이 여기 이두 코를 여기 이두 코를 짧은뜨기 모아뜨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잘 걸고 빼고 그 다음 코 걸고 빼고 모아뜨기. 오케이 했으면 여기 손잡이 윗부분의 코들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서 쭉 해서 반대쪽 이 지점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진행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두 코를 또 모아뜨기 할 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손잡이 쪽에서 손잡이 쪽에서 마지막 코 남았잖아요 마지막 코 여기 여기 할때 여기 걸고 빼고 다음 코도 걸고 빼고 모아뜨기 이렇게 손잡이 마지막 코에서 그리고 다시 빼뜨기 해서 이렇게 쭉 여기를 빼뜨기로 넘어가면 돼요 반대쪽 손잡이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 그 다음 두코 여기 이 여기 가방 쪽에 마지막 코를또 모아뜨기 해줘야 겠죠 반대쪽에 했던 것처럼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쭉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럼 또 마저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두 코를 걸고 빼고 걸고 뺀 다음 모아뜨기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코에다 빼뜨기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여기서 실 자르고 돗바늘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리고 돗바늘로 마무리. 자, 여기 지금 표시를 해 놓은 이 코에다가 마무리를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돗바늘로 표시해 놨던 이 코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훑어 주고 실이 나와 있는 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이 코의 가운데로 이렇게 바늘을 뺄 거에요. 자, 이렇게 빼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실을 당기면서 모양을 잡아준 후에, 이제 이렇게 여기 여기 이코이 이 코를 또 이렇게 훑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여기에 실이 나온 코로 여기 시리옥이 나와 있잖아요. 이 나온 코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당겨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어이, 바늘이 잘안 빠지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어, 모양이 깔끔해졌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꼬준 다음에 이거 안 꼬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꼬아 줄게요 이렇게 해서 쭉 짧은뜨기 한거 아래로 통과시켜서 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실은 또 이렇게 반대쪽 짧은 뜨기 한 거, 이런 식으로 아래로 숨겨 주시면 돼요. 오케이, 쭉 통과 시켜 주고 이제 다 했어요. 실을 마무리 하시면 짜잔 가방, 몸판 완성. 예, 아, 네네, 예쁘게 완성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잎사귀를 달아줄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앞전에 작은 사이즈 만들 때 했던 거랑 그런 똑같이 만들었어요. 다만, 여기 이 뒷부분에서 사슬을 여기 작은 사이즈는 하나, 두개 했는데, 이거 큰 사이즈는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해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줄기 부분에 사슬을 작은 사이즈는 두개 하고 큰 사이즈는 세개 했어요. 음, 고거 차이만 있고 똑같이 했으니까 이거 영상을 보고 만들어 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보고 만들어 와 보세요. 뿅! 라고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크게 요거보다 살짝만 크게 만들어 볼게요. 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실 분들은 약간 앞, 앞전에 어, 작은 사이즈 가방에 요거를 보고 만들어 오시면 되겠죠. 사슬만 하나 더 해서 세 개로 하고. 이번 살짝 크게 하실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식은 똑같아요. 첫 코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뒤에 뭐이 정도의 실 여분을 놔두고요. 그리고 그냥 사슬 기둥을 어사 베이스 사슬을 이거는 다섯 개로 했었는데 요거는 일곱 개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했으면 여기서 사슬 기둥 하나 올려주고, 여기 기둥 아래에 있는 이 코부터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하되 실을 이렇게 놓고 할 겁니다. 이렇게 놔두고 짧은 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에 긴 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또 한길 긴뜨기 둘자또 한길 긴뜨기 한번더 해줄게요 셋 참고로 여기서 뚱뚱한 잎사귀를 만들고 싶으시면 방금 한길 긴뜨기를 세개 했잖아요. 가운데 코는 두길 긴뜨기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 그 다음 코 여기 끝에요. 코에다가는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 했으면 사슬을 하나 둘 하고 여기 짧은뜨기 앞에 코에 있는 이 코에다가 사슬 뒤에 있는 사슬 산에다가 이렇게 해서 빼뜨기 그리고 그 다음 짧은뜨기 밑에 있는 이코에다가 짧은뜨기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이 뒤에 남겨놓은 실을 당겨, 좀 당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당겨서 여기 아랫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모양을 잡아주고 짧은 뜨기 했죠? 그 다음 코에 긴 뜨기. 음, 오케이. 그 다음 코에는 한 길긴 뜨기. 어 여기서 잠깐만 요 그렇게 붙잖아 잎사귀가. 어, 오케이. 한길, 또 똑같이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번 해볼까요? 둘, 셋그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 할 건데, 긴뜨기 할때이 뒤쪽에 실을 요렇게 놓고 감싸면서 진행을 해버릴게요. 긴뜨기, 여기 그 다음은 짧은 뜨기를 해야겠죠 자 했으면 다시 오실을 좀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주고 실을 적당히 좀 넉넉하게 잘라주고 쭉 끌어올려서 돗바늘로 이제 또 마무리를 한번 해주고요 돗바늘로 여기 제일 처음에 사슬기둥 위에 있는 코이 코를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실이 나와있는 코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오케이 하면은 짜잔 어, 조금 큰 잎사귀 완성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더크게 하고 싶으시면 시작 사슬 하나 더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 방금 돗바늘로 마무리한 이 코의 뒷 코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 줄을 걸어서 걸고 빼줍니다 사슬 하나 둘셋 이렇게 줄기를 떠주면 되죠 해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줄기를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은 더 하셔도 되고 짧게 하고 싶으시면 덜 하시면 됩니다 세개 해주고 쭉 끌어올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달아 주시기만 하면은 큰 사이즈 가방도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자 보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서 여기 안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코에다가 했거든요 해서 이런 느낌 이거는 약간 안쪽에서 제일 끝에 이 코에다 해 볼까 싶어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이 나온 코로 그대로 들어가면서 쭉 빼주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 아래 코로 이렇게 쭉 넣어주고, 여기 뒤쪽으로 쭉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아래쪽으로 해서 실을 숨겨준 다음에 잘라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짜잔. 아, 네, 드디어 어, 큰 사이즈, 어, 대본 가방, 어, 한라봉 가방, 오렌지 가방 완성. 예이! 자, 이렇게 비교해보시면은, 자, 이건 7.5호 바늘로 뜬 거고, 7호로 뜬 거잖아요. 가방은 이게 더 큰데, 어, 잎사귀는 비율적으로 확실히 이게 크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음, 크니까 좀더 이쁜 것 같긴 하네요. 어, 크게 하기를 잘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실이 조금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이중사슬, 이중사슬을 활용한 그 뭐지? 가방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줘도 되게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딸이라면 엄마나 아들이나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큰 사이즈하고, 어, 아들, 딸내미는 이렇게 작은 걸로 해서 크로스로 달아줘가지고 종종거리면서 같이 메고 다니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보시면 되고, 이중사슬로 가방끈 만드는 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 어, 이중사슬 가방, 크로스, 가방 스트랩, 요거 영상이 있거든요. 요렇게. 자, 썸네일 띄워드릴게요. 요거. 요걸 보고 따라 만드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뜻인 친구들 아, 안녕 아, 안녕.